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굉장히 즐거운 마크에이지 22회 채널입니다. 오늘도 굉장한 레전드 방송 찍어야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할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레벨 저주를 한 번 더 시도를 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스탯을 얻으려고 도전을 할 거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사용수 각성을 하나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도 사용수 각성 한 개를 더 도전해서 제가 과연 사용수 각성 두 개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꿀잼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레벨 저주도 성공을 하고 사용수 각성도 두 개가 성공된다면 이 마크이지 세계에 굉장한 혁명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회차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악청자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벤트 많이 열고 있으니까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네, 이쁜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악어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했죠, 남수님, 신님, 그쵸? 아이, 당연하죠. 그 기본 옵션 아닙니까? 아이, ACA119 그냥 팔로우하고 멤버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매니저분들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그치? 그치. 그냥 그건 기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즐겁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전드 가자! 갑시다. 자, 우리 영웅분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너무님께서 나가셨는데 오늘 그냥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세계에서 없어지겠다. 없어지겠다.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그냥 가겠다. 팀 아니에요? 나랑 팀이었어, 얘? 팀 아닌데? 너희들은 아니야, 이렇게 셋이 나란히 손잡고 우리 성 치러 왔잖아. 아, 뭔 소리예요, 저는. 너 그냥 마님의 적인데? 네가 싫은 건데? 저는 그냥 돈만 주면 돼요. 저는 그냥 네더의별 입금해주잖아요. 그냥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두 명에서 손잡았네. 네, 우리 머사님 지난번에 깔끔하게 그냥 하나 이렇게 톡톡톡 부셔졌죠? 저 두 개거든요. 아, 제가 하나 부셨다고요? 제가 하나 부셨다고요? 아, 잠깐만요, 형님. 우리도 오늘 아까 신호기 부수자. 와, 응? 진짜. 아, 오늘 뒤져도. 머사님, 그냥 머사님 신호기가 네? 머사님 눈이랑 닮았네. 두 개가 똑똑똑똑똑똑. 자, 우리 네? 머사님. 있는데요, 지금? 예, 한번 코까지 떼가야겠네. 이 입까지. 이 코까지 한번 두 개 똑똑 이렇게 떼가지고 아예 멸망시켜야겠네. 예? 형님, 그냥 멸망당해? 제발 우리 기지 좀 쳐들어오지 마세요, 핑맨님. 그리고 아니, 안 들어가 거기. 더러워서 한거 거기. 아니, 친구집 놀러 간 거죠. 아니, 핑맨님이 우리 집 기지 또 놀러 오더라고. 나는 그런 마인드야. 우리 집 기지에 쳐들어온다. 그냥 핑맨님은 그때부터 나한테 이제 큰일 났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고 왕님. 아, 어깨 주물어 드리러 간 거죠. 아이, 그럼. 난 기분 나쁘다가도 네드웨벨 지어주면 그렇게 좋더라. 우리 핑맨님, 네. 잘해 봅시다. 자, 우리 중령 영웅님 안녕하세요. 반갑다, 한무다. 와, 지난번에 어마어마한 걸 이루셨죠? 왜냐면 레벨 50을 한 번에 찍으셨거든요. 굉장한 대단한 플레이. 그쵸, 그랬는데 바로 너브리한테 죽었죠. 네, 그쵸.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냥 저급이에요, 아직. 아직까지 아랫단계. 전투력 아랫단계. 자, 그러면 그 다음 해볼까요? 네, 할 말 있어요? 아니 할 말을 생각을 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하세요. 아, 네네네. 자, 만등 요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이 많은 김만득입니다. 아, 우리 만등님 잘 생각하셔야 네. 돼요. 저랑 너무 이렇게 나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네, 맞아요. 지금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하, 지난번에 보니까 모자까지도 이거 스탯 올리셨더라고. 모자 각성하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모자 스탯이 올라가 있네. 그러네. 각성 스킬을 본 적이 없어. 네. 각성했나? 와, 이거 각성 하나 남았네. 신발 남았네, 이제. 분기의 신발 남았네. 자, 우리 핑맨님, 신발 도전? 이걸 봤네. 봤네. 아, 신발이요? 네. 라고 이미 신발 가고 있어가지고 나보고 가라는 거지? 하하하. 와, 전복을 찔렀잖아. 하하, 한번 해보지 그래요, 핑맨님. 아, 이거 제가 신발 이미 다 준비 다 끝내놨죠. 모르셨구나? 자, 핑맨님은 신발과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에? 그 있잖아요, 이 지금. 아, 저 이번에 스킬 말했기 때문에 개쎕니다. 필리아스의 신발까지도 있고. 신발의 파생어를 말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것도 있죠. 잘 모르시나 본데. 우와. 와, 형님 멋지다. 와, 진짜 안 멋있다. 저거 한 번에 죽으면 소용없는 거죠? 풀타임 길주? 뭔 소리야, 이걸로 지금 너구리가 훅 갔어, 저번에 쳤대. 아, 저거 회복 그냥 무시하고 그냥 죽인다는 마인드지. 너구리 성도 멋있어. 아하.
자,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랭킹 1위 졌죠. 아, 진짜 멋있었습니다. 우리 핑맨님 멋진 플레이 보여줬고요. 수니님은 머리가 다 자란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는 머리 안 밀었네요. 네, 너중시의 전략가 수닝입니다. 제가 너중시 팀의 전략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전략가래 저기. 저는 수닝님. 만약에 우리한테 멸망 나가잖아요. 머리 바로 밀릴 거예요. 그냥 밀어버릴 거야. 잠깐만요. 어? 아니, 머리 밀어요. 아하, 머리 못 기르게 할 거야 그냥. 아, 그걸 아, 위해서라도 진짜. 꿀잼을 위해서 수니님 그냥 쳐들어가? 리타니? 아, 안돼 수니님. 아, 그냥 밀어버려. 리타니 먼저 보여주자. 빡빡이? 빡빡이 한번 보여주자. 안돼. 머리 얼뜨게 긴 건데. 자, 리타님 반갑습니다. 자, 리타님은 저희 리타는 3렙 가방이거든요. 리타는 이제 얼굴 보고 싸우면 져. 그래서 딜을 노릴 거야. 아, 딜을 놀리는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남순신이 오늘 업데이트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업데이트 사항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스 리젠 시간이 10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오 마이 갓! 와, 다 10분이에요 그냥? 그냥 레버 파라고 난리 피웠네. 전체가 10분입니다. 월드보스. 좋다. 좋다. 와우. 그리고 두 번째, 사용수 스킬 밸런스가 패치되었습니다. 아, 진짜? 저번 회차에 렉을 유발하던 돌의 궁극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돌의 궁극기요? 나도 변경됐을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바뀐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시부동 클리. 오! 뭔가가 됐어. 레권이 드디어 사라졌다. 오! 자, 뭔가가 되는데 스킬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시프드 오클리.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네요. 약간 스파이더맨 감성인데?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시프트가 그냥 이동기였거든요. 뭐 차징되는 시간에 뭐가 있었던 건 아닌데 바로 즉시 차징으로 바뀌었어요. 야, 좋은데? 쿨타임 초기하죠. 아. 자, 아, 신님 진짜 눈치 더럽게 없네 진짜. 다 됐다. 아, 미안. 아! 야, 뭐야. 날아갔어. 아, 하하. 자, 근데 뭐 달려가는 동안 데미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달려가는 동안 데미지는 없고 이동기입니다. 네. 자, 뭐 이 정도 패치가 되었다고 하네요. 남순신님 또 패치상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쾌적한 서버 운영을 위하여 스크롤이 잠시 동안 사라집니다. 네. 와, 사라진다고? 그럼 바벨탑은? 바벨탑 못 가잖아. 내 바벨탑! 뭐 이제 깰 수 있는 사람이 깨겠 줄 알아서? 아하, 큰일 났다. 났다, 큰일 났다. 그때 못 깰 것 같던데. 레츠고. 자, 그리고 다음 패치 사항입니다. 저번에는 50레벨 전용 방어구 퀘스트가 생겼지만 이번에는 50레벨 전용 무기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와, 그거 뭐 시민분들이 끼는 거예요? 시민, 네, 시민분들도 깰 수 있는 거죠. 와, 길드장 분들도 깰 수 있고. 와, 궁금하다. 어떤 건지. 뭐 주보다 좋겠지. 위치는 에나 버나가입니다. 에나 버나가에. 에나 버나가. 알겠습니다. 에나 버나가 어떤 NPC요?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다음 패치, 그다음 패치. 이제 패치 사항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제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게임 규칙을 어겨 총 3분의 길드원분들이 이번에 제재를 당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께서 가지고 있던 아이템과 경험치는 새로 뽑히는 길드원분들께 지급되거나 N분의 1로 기존 길드원분들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러면 네.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뭐 그동안 어쨌든 참여하시는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같이 그래도 뭐 플레이를 함께 해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남수님 다른 공지사항은 다 끝이 난 건가요? The end. 지금부터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그게 바뀌었대요. 이게 지난번에 이 사용수가 들어야지만 패시브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인벤토리에 가지고만 있어도 패시브가 발동이 된다고 해요. 아, 레알?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 그리고 저번 차에 신호기를 부순 분들께 스텝 포인트 10포인트 추가 지급됩니다. 네. 나나. 좋아 좋아. 나는 아니지만. 와, 10포인트. 리타님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야, 너구라 운영자 통화. 그거 말고 다른 거. 오케이. 영혼 내놔, 내 거야. 저번에 안 챙겼다고 혼냈으면서. 안 내놔. 내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자! 오늘 마크이지 22회차 레전드 갑시다. 자, 오늘 할 일이 많다.
드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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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왔어요. 저 이거 걱정하려고요. 제가 봤을 때 신발 빨리 해야 돼. 이거 누구보다도 빠르게 오늘 사용수부터 해야지. 7월의 기억 75개 맞나요? 제가 방금 서머 들어갈 때 튕겨가지고 아직 못 들어왔어요. 하하, 괜찮아요. 기다린다는 마인드거든. 어디다 갈까? 힘 150 붙였으니까 민첩에다가 50 붙일까? 민첩 50 붙여주세요. 민첩 50. 민첩 50. 사실상 근데 방어구에 저는 민첩을 원래 안 붙인다는 주의였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 민첩을 붙이는 이유가 체력도 체력인데 잠깐만요. 네. 잠깐만. 네. 아니야. 모험에 50 찍어 주세요. 모험에 50 찍어 주세요. 모험에 50 찍어 주세요. 괜찮아. 모험에 50. 그래도 모험에 50. 아, 이동 속도는 내가 스탯을 나중에 찍을 때 해야 되겠어. 오늘 여러분들 레벨 저주를 준비할 겁니다. 제가 레벨 저주를 준비하는데 오늘 스탯을 약 600개에서 400개 사이를 얻을 수 있어. 오늘 레벨 저주를 한다면 말이지. 엄청난 레벨 저주.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애들이 지금 사용수를 끼면서 스탯 600이 붙으면서 세진 거잖아 지금. 근데 제가 순수 스탯으로 레벨 저주를 한 번 더 해서 600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그냥 미친 거지. 그냥 스탯 미친 듯이 한번 찍어 봅시다. 제가 레벨 50을 해가지고 스탯을 낮추면 600 이상을 얻을 수 있어요. 와, 이거 또 해주셨네. 안 해주셨는데요? 어디 갔죠? 그 마지막에 붙어있어. 아, 마지막에 붙어있네. 헷갈렸잖아요. 헷갈렸어요. 자, 이거 해가지고. 와, 네덜벨도 많네. 와, 이거 모른다. 오늘 신호기 용어 때문에 모른다. 오늘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겠는데? 자, 트리니. 저 열심히 각성 성공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그런 마인드예요. 트리님 한번 그런 좋은 칭찬 한번 들어보고 하면 각성도 바로 쭉쭉쭉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아서 해보세요. 알아서 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뭔가 의기저하되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빠빠. 네. 자, 봉인된 시인전 가가지고. 자, 악사단.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아, 맞아. 여러분들 공지할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6월 24일 날, 오늘 6월 24일 날 그 저희가 마크이지 휴방을 하게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일이 좀 있고 또 마크이지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뭐 주기적인 건 아니지. 가끔씩 한 번은 쉬면서 이제 제작자분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휴방을 하고요. 우리 기사단 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대신에 오늘 네. 한 주 쉬는 대신 오늘 꿀잼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오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럼 너무 아쉬운데 전쟁 시간 좀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 좀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순신님. 신님! 신님! 다음 회차, 다음 주 6월 24일 날 쉬는데 오늘 전쟁 시간 뭐 이렇게 추가 시간 한번 팍파 6월 24일 맞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와, 마리나를 그냥 지금 잡고 싶다. 너무 잡고 싶어. 자, 바로 해야지. 오늘도 한번 즐겁게 해보자고요, 우리 악어 기사단분들. 그냥 오늘 레벨 다운 해가지고 50 찍는다는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외쳐야 될 구호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적어놨지. 네. 자, 다시 올게요. 미친 척하고 팍팍 간대. 가사! 얄리 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이동됐다. 꼭 이렇게 외쳐야 돼.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감옥이 없거든요. 저주신전으로 갈 뻔. 자, 바로 사용수 각성한 다음에 우리 우승해가지고 우리 그냥 치킨 먹어야지. 치킨 각이야. 내가 우승한다. 그냥 기분 일단 좋은 거지. 뭐 있는 줄 알았죠? 뭐 있는 줄 알았지? 하하, 너무 바라고 살았어.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살았어. 뭐가 있어요. 기분이가 좋죠. 자, 끝까지 가자. 내 거 뭐야? 군기 가자. 또 뭐가 있을지 모르지. 그건 뭐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와, 군기의 시련. 와, 이거 깨기만 하면 나 그냥 와, 군기의 시련 두 개. 개꿀. 간다. 군기의 실현을 해서 난 이걸 꼭 성공시키겠어. 맞아, 포션 가져가야 돼. 와, 큰일 날 뻔했어. 와, 그냥 망할 뻔했쥬? 와, 15만 땅 가야지. 포션을 준비해놓거라. 고호호션, 고호호그 포션. 신호기 영혼 어디다 놨지 내가?
저기 끝에다 놨나? 자, 봐봅시다. 오늘 이제 파이어볼 이런 거 안 돼요. 저거 네더의별 요정도 나중에 쓰고 들어가자고. 아니, 두 줄이나 채웠어. 네더의별 요정. 어, 많이 채웠네. 이번 회차에 저주하고 그냥 깔쌈하게 팍팍 끝내보자고요. 아니면 오를 거예요. 책들도 좀 가지고 있자. 아, 이거 머스타 신호기 이거 뭐야? 이거 버려놔야지. 아, 이거 너무 아깝다. 뭐 이것도 버리고, 공기 실험, 기한성. 뭐 챙길 거 없죠, 여러분들. 공격권. 지금 공격권 필요 없어. 공격권은 뭐 나중에 놓자고요. 어, 지금 사용하면 안 되죠? 그냥 망해버릴 뻔했어요. 자, 여기다가 그림자 파동에다가 레이더의 별 5월의 기억 넣어놔. 6월의 기억 넣어놔. 7월의 기억 넣어놔. 다 필요 없어. 가자. 이거는 뭐 충분해. 내 솜씨를 보여줄 차례군. 간다. 궁기의 시련. 렛츠고. 하하. 바로 여긴가? 하. 난 이런 데서 절대 죽지 않지. 한번 봐볼까요? 일단 쉐이드를 한번 빼봤습니다. 하, 여기 궁기 있네요. 지난번에 이 녀석 궁기의 신발을 신고 있군요. 자, 바로 이 녀석이 궁기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아, 근데 너무 어두워. 와, 궁기 이거 석상 봐봐. 미쳤는데 이거? 와, 장난 아니다. 어, 잠깐만. 체력, 체력을 아, 일단 힘 190이 기분 나쁜데 200으로 맞춰야 되겠어. 어, 깔끔하지 않아. 자, 궁기 굉장히 멋있습니다. 가자. 바로 이 궁기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잡을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겁나! 가자! 이 자식아! 대져라! 와, 진짜 너무 아파. 잠깐만, 너무 아파. 잠깐만, 이거 꺼. 잠깐만. 이거 안 보여. 와, 진짜 아프네. 와! 와, 이거 패시브 활동도 했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와! 미쳤네. 와, 진짜 세, 공기. 이거 집중하지 않으면 못 잡아.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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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자, 피해요. 그래, 피흡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 이거 한번 그래도 될까? 지금 한번 써보자. 일단 피풀로 채워보고 혹시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 영웅의 힘을 써가지고 한번 미친듯이 때려볼게요. 잠깐 동안 그걸 하자. 노리자. 일단 근데 일단 피부터 채우고 천천히. 어? 이거 실화야? 피 다 찼는데? 실화야? 에라이 모르겠다. 죽어 이 자식아. 비석을 이 공기 스탯 초기해주세요. 공기 스탯 1이 됐습니다. 비석을 이용해서. 뭔 말이야. 와, 잠깐만, 지난번에는 내가 스콜롤로 했었나? 와, 진짜 세네. 잠깐만, 스콜롤이 없으니까 빡세. 아, 내가 왜 지나 했더니 스콜롤이 없구나 오늘 이번 회차. 와, 이거 깰 수 있을까? 야, 430초 딜해. 미쳤다. 아버님. 오빠가 자꾸 사냥터에서 죽여요. 멋사람 핑맨이요. 어, 멋사람 핑맨이요? 어, 그거 안 되겠네. 그냥 혼쭐 내주세요.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강하게 커야 돼. 리타님, 그게 문제야.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는 아니, 100호로 쟤네를 어떻게 이겨요? 그 잘못된 생각. 그냥 100호라도 들고 있으면 100호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로 못 잡는다는 그 나약한 생각. 그게 문제야. 일단은 나 남수님한테 제안을 걸러 가야 되겠어. 이거 문제긴 해. 남수님! 어, 조명이 지금 얘기하고 있네. 여기 벽에 하나 네, 그러면 아버님 먼저 하세요. 아,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저 들어도 안 돼요? 저 뭐 심심해가지고. 네, 여기 벽에 이거 제 경험치 요정이 갇혔는데 이거 좀 뽑아 주시면 안 돼요, 여기? 경험치 요정 갇혔다고. 그건 뭐 본인이 잘못한 건데. 네? 아, 그 심었는데 벽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나갔다가도. 그럴 수 있나? 네. 일단 그럼 저 들으면 안 되죠? 여기 아버님 중요한 얘기 할 거 같은데. 아니, 중요한 얘기야. 뭐 들어도 돼요.
예, 남순님. 아, 들어도 돼요? 어. 이번에 스코롤이 네. 사라졌잖아요. 근데 네. 스코롤이 있다는 기준으로 사용수 각성 케이스가 셌던 거 아니에요? 어, 한번 관련 담당자분이랑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아, 한번 얘기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스코롤이 없었을 때의 기준으로는 이게 가능한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애들도 아마 도전을 열심히 할 텐데, 한번 대화 나눠보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억지로 말한 건 아니고, 이건, 맞는 말이야. 왜냐면 제작자들도 생각 못 했을 거거든. 왜냐면 오늘 스코롤 렉 때문에 잠깐 동안 중단한 건데, 뭐, 얼추 바벨탑이라 그럴 수 있는데, 사용수 각성은 그 스코롤까지 감안해가지고 좀 세진 것도 있거든. 근데 만약 그럴 수 있으니까. 아, 일단 여러분들 이럴 때, 무조건, 잠깐만. 어헐, 여기 지금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는데, 공격권 써야지, 잠깐만. 가야지. 리타님! 하하이! 그 공격권 좀 써봐야. 다른 사람들 이거 내 지금 먹이를 지금 먹으려고. 사마약몸을 먹으려네. 써봐. 있어? 있습니다. 그래, 너 가. 너 가, 빨리. 감히 내 사마약몸을 잡으려고 해? 건방지게? 이 사마약몸은 바로 나밖에 못 잡는 거야. 그냥 이걸 잡으려고 하시네.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사마약몸 이 정도 속도 걸리죠? 근데 제가 레벨 저주하면 얘 더 빨리 잡습니다. 와, 미쳤다. 근데 이 정도로 빨리 잡아? 와, 얘 악몽이 경험치가 한 2000 줘요. 2000.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이제 레벨업을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얘만 그냥 노가다 미친듯이 돌며. 자, 이 루트대로 그냥 쭉쭉 잡아보자고요. 46 찍고. 제가 만약에 46에서 레벨 다운을 하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추가 스탯은 한 480 정도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레벨 50에서 레벨 저주를 하잖아? 그럼 스탯 600 정도를 얻을 수 있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여기 신호기의 영혼도 있으니까 뭐 600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레벨 50 찍고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레벨 50 못 찍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전에 그냥 레벨 저주 그냥 찍어버려야지. 오늘 전쟁에서 청룡 없다 하더라도 레벨 저주로 스탯 600 얻어가지고 600 찍은 다음에 애들 잡잖아? 그냥 애들 그냥 빌빌 길 수밖에 없어. 그치? 그냥 악사단 분들 길드원한테 얼굴 쳐다보자마자, 아, 아버님 길드원이네, 쳐다보면 안 되겠다, 바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맞는 거라니까. 그래, 좋아. 그럼 바로 가자. 레벨 몇 찍고 가실 건가요? 내가 레벨이 찍기 힘들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바로 다운하려고. 레벨 49에서 50이 올리는 차이가 4레벨 30개 차이거든요? 레벨을 1업 안 할 때마다 4레벨 30개가 날리는 거야, 사실. 근데 찍기 쉽다, 그럼 당연히 찍어야지. 근데 힘들다, 사실 그냥 30개 버린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 그냥. 재미를 위해서, 방송 재미를 위해서. 너무 딜레이가 커지면 안 되거든. 아버님, 머쌍님이 오크보스 잡으셔요. 오크보스? 눈 마주치니까 지금. 네, 눈 마주치니까 지금. 아니, 리타님! 다 돌아. 오크 보스 잡고 싶다면서요. 아니, 잡고 싶다, 날 죽였다고요. 아, 진짜. 저는 근데 마인드가 이거였다. 일단 사용수는 내가 봤을 때 두 개 이후부터는 사실 힘들어. 다른 애들이 가져갈 확률이 너무 커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모아가지고 하면 바로 얻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 안 하고 전 두 개 얻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바로 이거 할 겁니다. 자, 140초 남았죠? 이거 140초 뒤에 한번 잡으러 가보죠. 만약에 아니면 안되면 안되는대로 한번 열심히 잡아볼게요. 포션 두개 하면서 노가다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청룡보다 레바테인 더 많이 강화돼서 레바테인이 더 쎄. 맞아요, 공격력은 더 쎄. 근데 만약에 내가 한번 더 저주한 다음에 청룡까지 얻으면 그때는 이제 저주 데미지 때문에 미치는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민첩을 찍을겁니다. 왜 민첩을 찍을거냐? 제가 연구결과, 이건 엄청난 열공의 결과예요, 그냥. 장난이고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긴 한데, 이 민첩 100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 이동속도. 진짜 어마어마해. 100, 200, 300 차이가 다 달라. 한 민첩 300 정도 찍잖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답답하면 다 해소됩니다. 그냥 이거 돌아다니는 이 시간, 이거 너무 답답하잖아. 어디서 보스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민첩을 찍었다, 그냥 다 찾아다닐 수 있어. 그냥 쉽지. 아버님 시간 되십니까? 라고 하네요. 통화해봐야지. 만지기랑 통화하고 올게요. 자, 한번 찍어주고. 네, 만드님.
여보세요? 나랑은 좋은 관계 유지해야 돼, 만능님. 아버님, 제가 하여간 결론이 나온 게 있어요, 아버님. 제가 혼자 정리하다 결론이 나온 게 있는데. 뭐죠, 뭐죠? 그거를 차분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뭐죠?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킹맨님하고 동맹이고 아버님하고 동맹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넌 진짜 간사한 녀석이었어, 진짜로. 눈에 보이는 사실로 알고 있죠. 간사한 녀석아.